해양수산부가 평택 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평택 글로벌을 지정했습니다. 평택 글로벌은 GS 글로벌과 GS 건설, 왈레니오스 윌헬림센, 경기 평택 항만공사 등이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번 사업은 해수부가 공공 개발만 가능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지난해 민간에 개방한 이후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첫 사례입니다. 총 2,4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1년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존 평택 당진항 1단계 배후단지 인근에 133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조성되고 전력 상하수도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평택 글로벌과 협의를 거쳐 연말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2018년 초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